솔직하게 말하면 이미지는 없었어요. 내가 보기에 한국은 약간 숨은 보물이긴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한국 전체 제품을 쓰면서 어느 나라 제품인지 우리 몰랐어요. 한국어는 완전 쓸모없을 것 같고. 안녕하세요. 저 구수한 대구 남자 영국에서 온 필서방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아닌 서울에서 왔던 볼카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006년 여름에 처음 한국 왔습니다. 92년에 처음 왔는데 그때 아주 잠깐 있다가 96년부터 좀 장기적으로 왔다 갔다 했어요. 저는 영어 강사하러 왔는데요.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한테 한국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은요, 우리 작은 할아버지 한국 전쟁 때 국군으로 오셨으니까 할아버지한테 얘기를 자연스럽게 많이 들었습니다. 92년에 왔을 때는 가족 여행으로 왔습니다. 저희 아버지 친구가 대사관에서 근무하고 계셔가지고 저희는 여름방학에 잠깐 왔었고, 머물게 된 이유는 저도 한국 전쟁 때문에 오게 됐거든요.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석사 좀 하려고 했었는데 영국 잠전 용사에 창업금 받아가지고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똑똑해요. 솔직하게 말하면 이미지는 없었어요. 일본이나 중국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영국에서는 중국 음식 인기가 많고 일본은 약간 현대적인 분위기 아니면 많아. 내가 보기에 한국은 약간 숨은 보물이긴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한국 전체 제품을 쓰면서 몰랐어요. 삼성 휴대폰은 인기가 많았고요. LG 텔레비전 인기가 많았는데도 어느 나라 제품인지 우리 몰랐어요. 저희가 고등학교 1학년에 한국에 가족 여행으로 잠깐 왔었고 그때 약간 영향 많이 받아가지고 대학교에서 한국어 좀 배울까 말까 고민하다가 담당 선생님한테 상담 받아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어는 완전 쓸모없을 것 같고 그거 배우면 취직하긴 어려울 테고 차라리 조금 더 사양 쉽게 할 수 있는 거 좀 하면 어떨까. 되게 더웠어요. 공항 나오자마자 되게 더운 것을 느꼈어요. 영국에서 한 여름이면 30도? 31도까지 갔는데요. 그때는 8월 달인데 거의 한 36도, 37도인데 정말 더웠어요. 저는 그때는 인천공항 없어가지고 제가 김포로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기억나는 거는 되게 엄격하고 무서운 출입국 관리사무소. 영국보다 높은 빌딩이 훨씬 더 많고요. 고속도로가 훨씬 더 넓었어요. 음식도 외식하는 문화가 한국에서 아마 영국보다 훨씬 더 많은데요. 특히 양, 처음 나왔을 때는 내가 특별한 거 시키진 않았는데요. 이만큼의 반찬을 나와서 제가 좀 놀랐어요. 이것을 시켰어요? 걱정했었어요. 이만큼 내가 계산을 해야 되면은 영국에서 한국 식당을 가면은 조그만한 반찬을 무료로 받았는데요. 더 많이 시키면은 돈 추가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다 먹고 나서 계산할 때 엄청나게 나오면 큰일 난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길은 되게 넓은데 차들 안 옮겨요. 차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막혀서 약간 주차장 같은 느낌이었죠? 버스 차선 생기기 전에 진짜 추석 설날에는 뉴스에 나오죠. 대구에서 서울 까지는 8시간, 10시간. 와, 어떤 사람들이 IC에서 자기 차 버리고 나와서, 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나와서 담배를 피우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다시 탈 때도 있어요. 옛날에 고속도로에서 공태기 팔거나 오징어 팔거나 아저씨들은 차선 중간에 네, 이렇게 서 있고. 지금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어디든지 좀 쉽게 찾을 수 있지만 그때 좀 쉽지 않았죠? 저는 한국 처음 왔을 때는 스타벅스 시대 전이었으니까 카페에 들어가면 일단 각 테이블에서 전화기 또 하나씩 다 있었거든요. 그때는 다들 삐삐 써가지고 네네. 아니면 카운터에서 전화 들어오고. 맞아요. 식사 먹은 다음에 커피가 디저트로 나왔는데요. 헤이즐넛 커피인데 향기가 되게 좋지만 되게 연해서 그냥 물 보다 약간 더 진했었어요? 그때 커피숍이나 가면 일반 커피, 헤이즐넛 커피, 상화차, 쉐이크. 아, 쉐이크도 있었죠. 빙수. 저는 그때 상화차 좋아했어요. 커피숍보다는 약간 패밀리 레스토랑? 그래서 그냥 돈가스나 오므라이스 먹은 다음에 파르페, 팥빙수 나오는 식당도 있었거든요. 돈가스만 먹으면 2,000원. 근데 세트로 시키면 3,000원. 그리고 처음 한국에 왔었을 때는 휴대폰 있었어요? 전화번호가 016이었어요. 저도 처음에 016. 016? 네. High five!
016팀이에요. 몇천 명은 아직 쓰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장인 어르신 댁에 가서 마을 시민 종기가 있어요. 성함하고요 전화번호인데 며칠 전에 쳐다보는데요 017, 016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모든 건물은 되게 그냥 콘크리트 박스만 있었고 공원이나 그런 건 많이 없었고 근데 최근에 정부에서는 공원이나 휴식 공간 많이 개발한 것 같아요. 자전거 길도 많이 개발했었고. 네 맞아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요 수입 음식 아니면 음식이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폴 잘 모르겠지만 저는 치즈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슬라이스 치즈 있었는데 뭐 되게 급할 때 먹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지금은 큰 마트나 뭐 코스코 가면은 여러 가지 치즈가 있고요 여러 가지 그 세계 맥주나 세계 와인도 들어가서 한국에 사는 외국 사람으로서 훨씬 더 편해진 것 같아요. 맞아요. 옛날에 영국 음식 찾으려면 되게 힘들었었는데 소세지, 치즈 지금도 다른 나라 비해서 영국 찾는 거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도 없진 않아요. 그리고 좀 무거운 빵 처음 왔었을 때는 빵이 되게 가벼웠죠. 한국 사람 취향인데요 저는 무거운 빵을 좋아해서 지금 한 번씩 좀 비싸기는 하는데 무거운 빵 나올 때도 있어요. 저는 지금 애들은 영국 학교 다니고 있으니까 가끔씩 소식은 받고 있어요. 젊은 학생들이 아, 예. 다들 K-POP 댄스도 배우고 싶고 저도 영국에 가서는 마트에서 BTS 피거? 아니면 뭐 BTS 달력? 저런 것을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어서 지금 한류 덕분에 한국의 이미지는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지금은 만약에 영국에 가서 Do you know Korea? 하면 아마 오빠 강남 스타일 헤이 아이 그거는 벌써 6년 전인데 네 영국인 친구가 한 번씩 불닭 볶음면 영국에서도 매운 음식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좀 인기가 얻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기생충 오스카상 어, 예. 따가지고 그거 좀 잘 알려져 있을 것 같고 축구 선수 그 손흥민은 되게 축구 잘하는 선수라서 그 선수 덕분에 한국이 좀 더 유명해진 것 같아요. 저는 후회 하나도 없어요. 잘 살고 있고요 저는 영국 마음 아직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 살면서 내가 영국 사람으로서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사람이랑 어울리는 것도 일석이조로 다 할 수 있어서 요즘은 한국에서 살기 좋은 시대인 것 같아요. 외국 사람으로서 저는 후회는 안 해요. 물론 뭐 뒤돌려보면 이렇게 했으면 인생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그런 기회는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뭐 아직까지 타임머신 같은 거 없으니까 후회해도 소용없잖아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저는 다시 태어났으면 더 같이 할게요. 저는 지금 마흔 몇 살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한 40년 동안 계속 살 것이고 40년 뒤에 죽고 다시 태어나고 그때는 한국 어떨지 영국 어떨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제가 80년 동안 제대로 살아서 사람으로 태어날지 아니면 뭐 똥벌레로 태어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한국 되게 미래를 보는 나라인 것 같고 되게 많이 개발하고 좋아지고 있는 추세고 영국은 어떻게 보면 되게 망가는 지금 망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40년 뒤에 영에서 태어나면 저도 헬 영국 탈출하고 싶겠죠. 결국은 60년 뒤에 다시 봅시다. 우리 그 한국에 살면서 경험에 대한 얘기를 예, 해봤는데요. 제가 왔던 90년대부터 필소방이 왔던 2006년까지는 근변화 있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더 근변화 있었고 앞으로도? 앞으로 저희 한국에 계속 살 생각이니까 앞으로도 계속 근변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년 뒤에 기대됩니다. 우리 다시 여기 앉아서 네. 그동안 있었던 변화에 대해서 좀 언급하면 어떨까? 재밌을 것 같아요. 네네. 네. 한국은 되게 다이나믹해서 많이 바꿀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 뒤에 그 영상 보려면 뭘 해야 될까요? 밑에서 구독하고 라이크하고 알람 설치해서 아 네네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 것을 다 해주면은 폴 카벗이 좋아해요 그런 것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좋아해요. 바이 안녕히 계세요. 저는 96년에 왔을 때 제가 외대적으로 어학당 잠깐 다녔거든요. 그때 너무 좋은 경험이어가지고 제가 한국말을 하나도 모르고 간단한 한글부터 인사 같은 거 다 배우고 너무 좋아서 수업 끝나고 그 선생님들하고 사진 찍었어요. 그래서 그거 벌써 25년 지났는데 그 선생님들은 지금 뭐 하는지 되게 궁금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청자 중에 그 선생님 아는 사람 있으면 꼭 밑에서 댓글 좀 되게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